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불량 속출에서 이미 타격을 받은 중국산 키트에 대한 수출 감시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불량품 속출로 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진단키트를 포함한 중국의 마스크 외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산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의 불량이 속출하면서 중국의 신뢰에 대해서 지금 금이 가고 있죠. 이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서 떨어진 중국의 위상을 잠깐 순으로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때,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자라고 생각했던 이때입니다. 마스크와 진단키트로 다른 나라에 줄을 세워서 중국에 의존하려고 만들었던 마스크 외교에 강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마스크, 진단키트, 이 마스크하고 진단키트가 유럽에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하게 되면서 줄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 뒤로, 여기가 중국이라면 이 뒤로 우리를 따라와라 라고 했던 게 중국의 마스크 외교인데, 이 마스크 외교가 강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이러한 마스크 외교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불량 진단 키트, 이 불량 마스크에 대해서 중국은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세가 꺾이지 않자 드디어 중국은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즉,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이 강한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에서 수출 및 지원하는 진단 키트의 불량이 속출하고 있다고 유럽 국가에서 불만에 따라서 중국 당국이 진단 키트의 수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로이터 통신은 1일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중국 기업들은 의료용품을 수출하기 전에 중국 내 판매 허가를 반드시 먼저 획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용품, 수출용품이 대부분들이 중국 내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물품들을 해외에 판매하는 더러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칼을 빼들었는데, 이를 위해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인 NMPA는 1일부터 중국산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 수출업자들이 중국 세관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MPA, 말하자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당국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중국 내 판매 허가가 있어야만이 등록증명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중국 내 판매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껏 중국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유럽 통합 규격 인증인 CE만 획득하면 중국 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아도 중국에서 유럽 지역에 의료용품을 수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당국의 허가가 추가가 된 것이죠. 중국 당국의 허가가 받지 않으면, 중국 내 판매 허가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수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판매 허가를 먼저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인증인 CE를 획득한 중국 의료 물품 수출 업체는 지금 102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국 내 판매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고작 21곳. 말하자면 5분의 1밖에 중국 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때 5분의 4 정도는 수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한 규제라고 볼수 있죠. 이번 규정으로 적용되는 의료용품은 진단키트,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적외선 체온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강한 조치를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 의료용품의 불량품 논란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중국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이 만든 진단키트가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포함한 11개국에 이미 공급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급된 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 판매 승인도 없는 물건이 해외에 판매가 되었고, 일부 중국산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유럽 보건당국에 의해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쓰레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스페인에서는 중국의 바이오 이지스사의 진단키트가 감도가 너무 낮아서 감염 여부를 충분히 검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80%의 정확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30% 정도 정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었던 수준이 반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오 이지스사는 부정확한 수치는 샘플이 올바르게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이 진단키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고객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슬로바키아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구입한 신속 진단키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슬로바키아 중국 영사관은 의료진이 키트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렇듯 중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했던 스페인, 체코, 터키, 필리핀 등에서 불량 문제로 심각해서 논란과 반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마스크에 대해서도 불량 문제가 심각해서 문제가 제기된 상태인데요.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자 60만여 개의 제품에 대해서 전량 리콜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이미 의료 현장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이렇게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요.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항원 검사는 더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샘플이 소량의 바이러스만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상하이 자오퉁대학의 면역학 교수인 청광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의료 물품 수출에 관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유럽 국가에 보내진 중국산 KN95 마스크 중 오직 절반만이 의료계 종사자가 쓸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진단키트 아웃 그리고 마스크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는데 러시아도 의료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에 보호 마스크, 인공호흡기, 시험 장비를 보냈는데 현지 매체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5분의 4에 해당하는 물자가 쓸모가 없었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산 의료 장비를 받는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때 받았는데 이렇게 러시아 의료 물자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에 받는 것 왜 그럴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유럽의 규제가 지금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유럽의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유럽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중국 업체들인데 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총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은 두 가지 규제 시스템 사이에 전환기에 있습니다. 즉, 규제의 강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중국의 업체들이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죠. 특히 2022년부터 새로운 CE마크 획득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증 절차가 시행이 되면 2022년부터요. 현재 제조업체들이 공인된 제3자의 확인 없이 서류를 제출한 뒤에 쉽게 CE마크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유럽의 CE마크가 공인된 마크인데요. 이 공인된 마크는 서류 제출만 가지고 획득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부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 허술한 CE 인증을 얻었던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 판매 허가도 없이 유럽식 수출을 진행하는 총국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중국 내 허가를 받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중국 업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내 판매 허가 취득 기간이 길다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의료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중국 내에 판매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3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해서 생산에 들어간 기업들이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막대한 재고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고 부담에 시달리고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판매 허가 취득의 소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출 지연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매가 안 되면 1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난다. 그때는 지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유럽 등의 기업과 의료 물품 수출 계약을 맺은 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이 불가능해지며 법정 분쟁이 예상이 되고 있죠. 왜 너희들 물건을 안 보냈느냐? 이렇게 안 보냈으면 분쟁도 될수 있죠. 이렇듯 무역 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이 이 같은 정책을 취했던 이유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량품 논쟁 때문입니다. 이 논란에 의해서 중국의 국가 인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렇게 입장이 단호하게 됐죠. 중국은 가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수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웃긴 말이, 지금 이미 수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수출되기 전에 중국 인증을 받는 것은 품질 보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방면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게 소일고 외양간 고쳤습니다. 이미 인지도는 떨어져 버렸고, 중국의 마스크, 진단키트는 쓰레기로 지금 취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증을 받게 될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인증을 받고 중국 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게 된 제품들도 얼마나 신뢰도를 갖게 되느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얼마나 갈 것이냐. 특히 의료 장비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는 물품인데 이게 얼마나 효율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진단 키트와 같은 경우는 80% 이상 추정률이 필요한데 이것까지 정말 될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래서 어렵습니다. 21개 진단 키트 회사가 중국 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그 중에 단한 곳만이 미국의 허가를 받았어요. 이만큼 어려운데 유럽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답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